집 드라마 포스터 촬영하러 왔습니다. 도현이가 조금 더 밝고 좀 약간 눈치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똑똑한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도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에 대한 의심을 하시면서 보시면 또 마지막에 반전 포인트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집 포스터 촬영을 했는데 정말 드라마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정말 저도 기대가 돼요. 왜냐면 대본 볼 때도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 너무 흥미진진하게 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집이라는 드라마가 어떻게 나올지 또 제가 촬영했던 장면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최도현 역을 맡은 최찬이라고 합니다. 또 저는 노영원 박사님 아들로 나오고 또 이제 사공뭉치 아빠를 닮아서 또 되게 이렇게 저렇게 비밀도 많고 하지만 또 한 번씩 가족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뭔가 분위기도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또 대본 파악을 너무 열심히 해오시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서브텍스트라고 그러죠. 대본 사이사이에 있는 어떤 연기들을 굉장히 충실히 챙겨주시는 우리 재찬 배우까지. 자, 재찬 배우님께도 질문 들어볼게요. 워낙에 이렇게 대선배님들과 함께 하시게 됐는데 좀 영광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소감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이제 연기하시면서 누가 제일 잘해주나요? 아, 누가? 아, 일단 엄마 아빠는 워낙 너무 정말 김희선 선배님도 현장에서 되게 쾌활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장난도 많이 걸어주시고 우리 아람이 아빠는 또 이제 워낙 장난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그 병어조림 사건 때도 정말 촬영이 힘들 정도로 너무 빵빵 터뜨려 주셨고 전 되게 정말 의외였던 게 이혜영 선배님이 저는 화면에서 보실 때 기가 정말 뚫고 나오는데 이거를 진짜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있으면 가끔 좀 무서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풍 촬영을 할 때 이제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되게 선배님께서 놀래키면서 저를 조금 놀려주시더라고요. 그때 딱 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선배님께서 러블리하시다. 그래서 너무 다들 대선배님과 함께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긴장이 많이 되는 작업이었는데 다들 이렇게 또 저의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또 장난도 많이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재찬입니다. 네, 도현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모범생처럼 부를 수도 있는데 또 엄마에게 비밀도 많고 또 숨기는 것도 많은데 이제 그것이 또 잘못됐다는 걸 알아가면서 또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또 가족에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굉장히 떨렸고요. 많이 긴장도 되고 또 언제 이렇게 엄청난 대선배님들과 함께 제작 발표회를 할 수 있을까 뭔가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좀 큰 이벤트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집에서 본방사수 치맥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중파 첫 데뷔작이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자리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